무척 추운 곳에서 꼼짝 못하고 벌을 서는 꿈을 꾸다가 그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침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안개를. 그건 날이 풀려 피어난 안개였을까요? 아니면 추위 속을 흘러다니는 바람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는 오늘 여행자로서는 조금 사치스러운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성 이삭 광장에 있는 호화로운 호텔. 막신 고리키와 샬리아핀, 이사도라 던컨과 안나 파블로바가 좋아했다는 한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곳에서 바라보는 광장은 드넓고 황량하고 이상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홀로 낯선 행성에 떨어져 고아 같은 기분으로 맞이하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그는 다시 추위 속을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는 쨍하게 맑은 날씨가 펼쳐졌고 이 쨍한 기분이 그를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크리스탈 잔을 부딪는 것 같은 경쾌함을 소중히 품고 그는 걸었죠. 15분 정도 걸었을까 그의 눈앞에 연록빛 마린스키 극장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마린스키 극장에서 발레 안나 까레니나를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기대를 품고 왔지만 오늘 공연엔 안나 까레니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엔 오전 공연이 있었고 오늘은 돈키호테 공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행자들이 지갑을 열 때는 그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공연을 체험해야 할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당일표라서 구석진 좌석밖엔 없었지만 티켓 가격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저렴했습니다. 1860년에 오페라를 위한 공연장으로 지어진 마린스키 극장은 오페라보다는 발레로 유명해졌죠.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듯 건물에도 저마다의 운명이 있는 모양이라고 그는 마린스키 극장의 호화로운 내부를 둘러보며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차이콥스키의 전설이 펼쳐졌으리라. 이곳에서 안나 카레니나와 브론스키가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았으리라. 이 무대에서 안나 파블로바와 니진스키가 새처럼 날아올랐으리라. 또한 이곳에서 이사도라 던컨이 객석에 앉아있던 디아길레프와 안나 파블로바에게 생생한 충격을 안겨준 현대무용을 선보였으리라.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호화로운 박스석이 아니라 2층 구석의 좌석이었지만 의자도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그 불편함마저도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인 것 같아 그는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막이 오르고 돈키호테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꾸었기 때문인지 그에게는 무대에 펼쳐진 작품이 돈키호테였다가 백조의 호수였다가 안나 카레니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마린스키 극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는 다시 넵스키 대로로 나섰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기 전에 꼭 봐야 할 곳, 에르미타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여행을 할 때 박물관을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그는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루브르에서도 며칠을 보내고 대형 박물관과 바티칸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따금 그 시간들이 아깝기도 했죠. 그보다는 거리에서 더 많은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는 늘 고민하곤 했습니다. 에르미타주를 가장 마지막에 가게 된 배경에는 그런 고민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에르미타주를 보지 않고 돌아오기엔 이 박물관이 갖는 위상이 너무도 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피오트르 대제는 이 도시의 건축물을 무엇이든 웅장하게 지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증명하듯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축물들은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궁전만 500개가 넘는다는 도시, 무엇이든 거대함을 지향하는 이 도시의 결정체가 바로 에르미타주였습니다. 겨울 궁전이라고 불리는 에르미타주. 이 거대한 박물관 속으로 그는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외투를 맡기고 덧신을 신으면서 문득 고흐를 떠올렸습니다. 존경하던 밀레의 그림을 보러 가서 신발을 벗고 공손히 들어섰다던 고흐 말이죠. 그는 겸손한 고흐가 된 것처럼 덧신을 신고 조용히 에르미타주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자의 안식처라는 이름과는 달리 화려한 소장품으로 유명한 에르미타주.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황금 공작새 시계를 지나치고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집무실이었다는 화려한 방도 지나치고 미켈란젤로의 웅크린 소년 조각상 앞에 섰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전에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도대체 어떤 예술가였을까? 조각상의 안쓰러운 무릎을 쓰다듬으면 금방 소년이 몸을 일으킬 것 같은 생생함. 대리석 조각을 만들어 놓고 너는 왜 숨을 쉬지 않느냐고 절규했다는 미켈란젤로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도 있고 로댕도 있고 모네와 르누아르, 피카소와 세잔느, 샤갈도 있는 에르미타주. 방이 천 개도 넘는다는 이곳의 규모와 화려함을 그는 다소 쓸쓸한 느낌으로 바라봅니다. 이토록 많은 화려함에 비하면 여행자에게 어느 날 허락되는 잠깐의 사치는 얼마나 강렬한가. 가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에 그는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